두번미분한거를이렇게유도를했는데오늘숙제나간거에보면은여러번미분한것도우리가할수있게돼있습니다여러번미분한것도그래서지난시간에는제가테일러시리즈익스펜션을이용해서쟤를유도하는걸했는데다시한번제가테일러시리즈익스펜션을이용해서쟤를유도하는거를한번보자그래서뭐좀간단히표현하면 I 플러스없던값 F 의함수함수 F 의 I 플러스1에서의값은이렇게대신할수있다이게이제행당동강우기록을사근동강우기록가지고하는거라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그래서1팩토리얼분의 H 행당동하고사근동간의거리거리입니다여기서 H 라하면 H 라하면 XI 플러스1빼기 XI 물론이게 XI 빼기 XI 마이너스1도되고다똑같다고가정하고이렇게하면은훨씬편합니다그래서한번미분한거한번미분한걸그냥프라임을붙이죠이게 I 라고제가할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 I 값은우리가알고있는값이에요사근동강우기록입니다그러니까사근동강우기록을가지고행당동강우기록을우리가이렇게유추할수있다그다음에이다음항은E 팩토리얼분의 H 의자승제가이제이렇게좀간단히쓰겠습니다그다음에두번미분한거그다음에3팩토리얼분의 H 의삼승세번미분한거4팩토리얼분의 H 의사승네번미분한거그다음에다섯번미분한거여섯번미분한거이게 infinite 다무한대까지가야됩니다무한대까지무한대까지가야지돼야노랑머리너휴대전화가지고저거장난하면내가부숴버린다그래서무한대로간다그다음에이거는이제작은쪽을가지고하는것도우리가할수가있는데이거는이제거꾸로했으니까 I 마이너스1에서 XI 를빼면은마이너스 H 가됩니다그래서여기1승이니까1팩토리얼분의 H 의1승한번미이거 I 는빼버리죠그다음에마이너스 H 의자승은마이너스 H 의자승은그냥 H 의자승하고똑같아요그래서E 팩토리얼분의 H 의자승두번미분한거그다음에 H 의삼승마이너스 H 의삼승은마이너스가되죠 H 의삼승세번미분한거더하기4팩토리얼분의 H 의사승네번미분한거이렇게쭉나갔네그래서이거를여러분들이이제가지고저유사공식을만들어내는데지금라플라스방정식을보면은 X 에관해서두번편미분했고 Y 에관해서두번편미분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는지금 X 에관해서한거를했다그럴수도있고 Y 에관한것도할수도있고뭐여러분들이쓰기나름입니다이거를뭐 YI 플러스1빼기 YI 나든지 YI 빼기 YI 마이너스1이라든지그래서궁극적으로는우리가델타 X 하고델타 Y 는 H 로해서 evenly spaced 된거그러니까똑같은격자를공간격자를갖는걸로간주를해서그냥전부 H 로하면은속편하다그래서이거는굳이우리가나눌필요는없다그래서여기서보면은두번미분한게여기있다두번미분한게그거를미분하지않은항으로표현해보자그얘기입니다미분방정식을편미분방정식상미분방정식이런미분방정식을해석한다는말은미분을없애고값을구하는거죠미분을쉽게말해서적분한다는얘기죠적분하려고그러면미분돼있는항들을전부소거시켜줘야죠그래서얘두번미분한항을요걸보면1번식과2번식을한번더해보자1식과2식을한번더해보자그러면 fi 플러스1더하기 fi 마이너스1제가지난시간에말씀드렸습니다 x 축은 i 축으로하고 y 축은 j 로이렇게표현한다고 i j 물론요이거다른알파벳을써도상관없는데습관적으로이렇게많이씁니다 x 축은 i y 축은 j 로그러면이쪽을보면 efi 가되고요거요거는캔슬되죠그러니까한번미분한항은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2 팩토리얼이니까 팩토리얼을 풀면 2분의 1이 되죠? 팩토리얼, you know, this notation.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h의 좌승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한 거는 서로 캔슬됩니다. 얘는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에러가 얼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4 팩토리얼은 24분의 1이니까 24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니까 12분의 h의 4승 네 번 미분한 거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다.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는 양변을 h 좌승으로 나누면 그리고 저쪽으로 이항을 하면 fi 플러스 1 빼기 2fi 더하기 f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서 이게 플러스가 되건 마이너스가 되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트렁케이션 된 거니까. 그러니까 12분의인데 다시 2로 나눴으니까 아니 2로 안 나눴구나. 12분의 h의 좌승 4번 미분한 거. 얘가 여기 계속 나가죠. 그 다음에는 뭐 얼마분의 f의 6번 미분한 거 8번 미분한 거 짝수 미분한 항은 계속 살아남죠. 근데 그 이하는 다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그 없앤 항 중에서 제일 큰 항이 얘다인. 제일 큰 게 왜? h가 충분히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h는 충분히 작아야 된대. 충분히 작은 거에 좌승하고 충분히 작은 거에 사승하고 충분히 작은 거에 육승을 비교를 해보면 좌승이 제일 크다. 작은 거에 좌승하고 작은 거에 사승이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큰 항이기 때문에 얘를 리딩 에러, 리딩 오더 에러 이렇게 리드 앞선다, 이끈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리딩 에러라고 그런 리딩 에러. 그래서 리딩 에러를 표시해 주면은 얘는 이렇게 돼서 통상 표시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h의 좌승. 그러니까 얘의 정확도는 h의 좌승이더라. 내가 시험 문제에 얘의 정확도를 판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냥 외워서 o 그리고 h의 좌승 그러면 그와 겉벌이니까 이렇게 유도를 할 줄 알아. 테일러 시리즈를. 그러면 지금은 한번 미분한 항은 이렇게 우리가 바꿨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한 항은 보면은 얘는 지금 순서는 바꿨지만 하여간 i 플러스 1 i -1 맞죠? 그 다음에 y축을 나타내는 거는 전부 j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j다. 그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러볼릭 타입 같은 거 히트 이퀘이션 여러분들 아세요? 히트 이퀘이션 알아? 열전도 방정식 들어봤어? 과대편만 수학 들었냐? 너는 수학 열전도 방정식 알아? 너 자랑스럽게 모른댄다. 자랑스럽게 No good. 이세를 위해서는 마누라도 좀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세를 위해서 그 한 번 미분한 항이 나와요. 한 번 미분한 거. 그러면 두 번 미분한 항만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미분한 항도 해석을 할 때가 있고 세 번 미분한 항도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 미분한 걸 했는데 한 번 미분한 건 어떻게 구하냐? 1번식에서 바로 구하면 된다. 여기서 보면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partial f partial x 다 써보면 쟤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죠. fi 플러스 1 빼기 fi 양변을 h로 나누면 되죠. 그래 안 그래? 대답해. 그래 안 그래? 왕검이 그래 안 그래? 어 그렇습니다. 쟤 지금 스파이더맨을 흠모하면서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왔대.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그럼 1번식을 했을 때 그럼 리딩 에러는 얼마냐? 여러분들이 유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저쪽으로 이항하면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h의 좌승인데 양변을 h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h가 되고 두 번 미분한 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건 전부 트렁케이션 된 겁니다. 잘라진 거다.
그래서 잘라진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H.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H잖아, H. 그러니까 얘는 OH가 된다. 그러니까 accuracy가 H의 1승. 이거보단 자승이 더 좋은 거고요. 자승보단 3승이 더 좋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막 이런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딱 본 사람이 왜 그렇게만 구하냐, 2번 식에서 구하면 어떠냐. 예, 2번 식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식에서 구하면 얘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저쪽으로 이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H에 FI 빼고 FI 마이너스 1. 역시 얘도 똑같이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는 얘는 이제 보면은 얘가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격자를 나눕니다. 유한 차분법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해석하려고,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하수 흐름을 해석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지하수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격자로 나눠요. 그래서 임의의 격자를 우리가 ij라고 그러면 x축으로 가면 i가 늘어나면 됩니다. i 플러스 1, 여기는 j가 되고, 여기는 i 플러스 2, j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i, j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i, j 마이너스 1. 이해가 돼요? 야, 이해가 되냐, 너? 요런 식으로 격자가, 다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기준점으로 볼 때 뒤에 있는 걸 이용한 거죠? 여기 있는 걸 이용한 거잖아. i-1j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backward difference라. backward difference라고 그러고, 얘는 i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점을 이용했다 그래서 forward difference, 우리말로는 전방 차분법, 이거는 후방 차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신발 신어. 아유, 그 뭐 양말도 안 신고 참. 샌들 그거는 내가 뭐 용인은 하는데, 원래는 내가 용인 안 하는데, 근데 신고 있으라 이 말. 여학생들이 발냄새 난다고 투덜거린다. 그 이렇게 하는 거는 둘 다 다 H의 에러를 갖는데, 또 다리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스톤헤드를 약간 면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써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1번식 빼기 2번식을 한번 해보자. 1번식 빼기 2번식을 지금 백워드하고 포워드 디퍼런스는 한 식 하나를 가지고 한 건데요, 1번식에서 아까 두 번 미분한 거는 1번식 더하기 2번식을 했는데, 이번에 1번식 빼기 2번식을 하면 fi 플러스 1 빼기 fi 마이너스 1 equal, 얘 어떻게 돼요? 죽었죠? cancel out 되고, 얘는 EH에 두 번 미분한 거 되죠? 그래 안 그래?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죠?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6분의 이렇게 되니까 3분의 H에 3승 세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양변을 EH로 나눠주면 한 번 미분한 거는 EH분의 FI 플러스 1 빼기 FI 마이너스 1 더하기, 양변을 EH로 나눠주니까 6분의 어쩌고 저쩌고 H의 자승 뭐 되니까 에러가 H의 자승이 되더라. 그 조금 전에 1번식 또는 2번식으로부터 유도한 백워드나 포워드 디퍼런스에 비해서 얘가 어떻습니까? 과대표야, 너는 어느 게 더 정확해 보이냐?
뭔 말인지 몰라. 야, 일로 와봐. 좀 문 좀 닫아라. 더 들려? 이 문 닫아버려. 저 뒤에 문 좀 열어놔라. 이쪽을. 야, 니네 저거 뭐 작업하는 건지 아냐? 저런 거, 뭐 그런 거 시공을, 시빌 워크 이런 거를 뭐 과목에서 배웠어야지. 저기 지금 돌 깨는 게 돌. 브레이커라 그래가지고 돌을 깨는 브레이커. 브레이커. 그래서 백호에다가 그 삼날 대신에 그걸 떼어내고 브레이커를 달아서 그걸로 구멍 이렇게 뚫어가면서 돌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발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파하다가 돌멩이 막딴 데로 날아가서 다치니까 저런 걸 브레이킹 한다 그러는데 광부들이 많이 해요, 광부들이. 이런 거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토목 일 중에서. 근로자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이걸 손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으로. 덜덜덜덜 떨리잖아. 자면서도 떤다. 하도 많이 떨어서. 그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단가가 세요,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건설 현장 가서 이런 거 있으면 아저씨 비켜보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그래서 한 1분만 하면은 그날 밤잘때 엄청 잠이 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떨면서 다니, 떨면서.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어요. 얘는 지금 트렁케이션 된게 H의 자승이고 좀 전에 했던 백워드나 포워드는 H의 몇 승이었었습니까? 1승.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in general H의 자승으로 나타나는 얘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걔가 좋냐? 그런 것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뭐왜 그러냐? 얘는 점을 세 개를 이용을 한 겁니다. 점을 세 개. 아까 그거는 두 개. 두 개씩 이용했는데 얘는 점을 많이 이용할 땐 어떨 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H가 높아질수록 H의 승수가 높아질수록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00%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전부 애들이 이렇게 뭐 매가리들이 없어. 야, 이렇게 좀 스트레칭 좀 하세요. 이렇게. 야, 아침에 수업하면 좋지 않아? 좋지, 응. 하루가 길어. 하루가 길어. 일찍 수업을 하니까. 4학년 애들은 아침 여기 나 수업 듣는 애들 있는데 수업 딱 끝나면 이제 하루 종일 논다. 얼마나 해피하냐. 여러분 또 수업 있냐? 이거 끝나면? 뭐? 재수강하느라고. 아이고, 재수. 그거 다 오늘 땡땡이 치고 여기 건설 현장 가서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구경하는 것도, 참관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거 토목 일이야, 저거. 어떻게 보면 건축 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원래 그 그림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수준이 저질일 때를 많이 대상으로 할 때는, 저질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림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으로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partial u, partial x 또는 partial f, partial x를 한다는 거는 얘는 기울기다, slope, slope. 그래서 f의 증감, x의 증감,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거를 비율을 우리가 슬롭이라 그래요. 호리존털분의 버티컬의 증감 비율. 그걸 우리가 경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F라고 보면 여기가 F고 여기가 X라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XI점이 있습니다. 여기 XI점, 여기 XI 플러스 1점이 있고 요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XI 플러스 1 빼기 XI 를 우리가 H, 즉 델타 X라고 그러자. 그래서 어떤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F 값을 FI 플러스 1, 이에 상응하는 값을 FI. 얘가 알고 싶은 겁니다.
얘는 알려준 기본 밸류고 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이제 오일러 방법처럼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partial f, partial x라는 거는 이거의 증감분의 요 증감을 요거분의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limit delta x가 0으로 갈 때 partial f, 아니지. delta f분의 delta x는 df, dx 또는 뭐 partial f, partial x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조건이 델타 x가 0으로 굉장히 작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이거 지금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근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 이 곡선이 막 이렇게 지랄을 한다. 그러면 얘 기울기를 이거로 이렇게 쓸 수 있냐? 안 되죠. 그래서 델타 x가 충분히 작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더 작게 해가지고 요 델 요기 해가지고 요거 기울기 이게 차츰차츰 해야지 된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충분히 작아야지 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처럼 충분히 작아야지 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파셜 f, 파셜 x는 델타 x 분의 델타 f니까 여기서 델타 f는 이만큼이니까 fi 플러스 1 빼기 fi고 델타 x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xi 플러스 1 빼기 xi잖아요. 이렇게 바꿔 쓰겠다 이거죠. 미분을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얘는 우리가 주어진 거고 얘도 알고 있는 거고 얘만 모르는 값입니다. 그 얘는 뭐야? xi 플러스 1에서 xi를 빼면 뭐야? h죠. h 델타 x. 델타 X인데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좋아해서 하나로 줄여서 쓴다. 그래서 H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는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처럼 여기 XI-1이 있다고 보죠. XI-1. 좀 그림이 시원찮지만 여기 XI가 있고 그럼 요 거리는 H고 요 거리도 H다. 쉽게 말해서 얘는 기울기를 하는데 지금은 백워드나 포워드에서는 h 하나만 가지고 기울기를 썼는데 나는 이 h를 가지고 할래 그렇게 한 겁니다. 이 h를 가지고 그럼 이 h를 가지고 하면 이 수평 길이가 길어지고 연직 길이도 더 길어지겠죠. 그에 상응하는 점 i 마이너스 여기서 이거 뺀 거하고 요 길이를 비율을 한 게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린 그 방법인데 그거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i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점하고 뒤에 있는 점을 썼다. 그래서 기준점이 중앙이다. 그래서 Central Difference라는 Central Difference 중앙차분법이라고 합니다. 중앙차분법. 그래서 말을 그렇게 방법을 하는데 그건 막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이기 나름인데 그래서 우리 두 번 미분한 항을 이제 y에 관해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j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x축 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i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y는 j 플러스 1 빼기 2j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시험에 낼 거야 내가.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걸 컴퓨터 숙제로 내줬었는데 여러분들은 컴퓨터 숙제로 안 내주는 대신에 손으로 몇 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숙제를 손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예. 이해가 돼? 너는? 앞에 세 명은 다 이해가 된다 그랬어. 그럼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또 뭐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더 해석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유도한 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에 갖다 집어넣는 라플라스 방정식.
지금 해안공학에서는 미소진폭파 이론의 기본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인데요. 잠깐 복습해보면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유체역학, 플루이드 메케닉스 배웠죠? 배웠어? 배웠어? 대답 크게. 배웠지? 배웠지? 플루이드 메케닉스에서 파셜 U, 파셜 X, 파셜 B, 파셜 Y, 이퀄 제로.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뭐라 그래, 얘를? 식이라 그러지 뭘 뭐라 그래? 무슨 식이라 그래, 얘를? 걘 더 몰라. 걔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지금 신발도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뭐 유유 상정이라고 역시 양말을 안 신고 왔습니다. 어? 야, 니네들이 입학 동기냐? 어, 넌 몇 학번인데? 너는 일사 군대 안 갔다 왔지? 군 일사 학번이면 복학 아니 휴학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올라온 거냐? 어. 야, 이걸 뭐라 그래? 유체역학에서. 그러니까 공업수학 따로, 유체역학 따로, 수체해석 따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공업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 연관돼 있습니다. 공업수학이 다 바로 여러분들 유체역학, 고체역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 뭐라 그래? 우리 과대표가 얘기해봐. 뭐 하러 학교 다니냐? 수염도 없는데 그거 맨날 문질러 뭐래? 씨. 야. 못 배웠어요. 예. 왜 못 배워? 야, 너 얘기해봐, 희노. 왜 탤런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어? 에이, 탤런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번 띄워줬는데 너 이거 뭐? 야, 너 나한테 해양공학 듣잖아. 너 이름 뭐지? 진영아, 이거 쟤 3학년이지. 어, 연역 방정식이요. 크게 얘기해, 크게. 연속 방정식이요. 이렇게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 continuity equation, continuity equation, continuity equation. 연속 방정식이 뭐를 의미해? 연속 방정식이 연속을 의미하지 뭐를 의미해? 너 남학생들하고 어디 미팅 갔는데 건설환경공학과 다닌다면 걔네들이 저식을 딱 써놓고 연속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를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면 그냥 왕따 당하니 그 자리에서 쫓겨났네. 알아야지 돼. 이런 거를 알아야지 돼. 연속방정식이 물리적 의미가 뭐야? 질량 보존, 질량 보존. 질량이 보존된다. 얘를 벡터폼으로 쓰면 이렇게. 아, 하기야 이것도 모르지 뭐. 벡터폼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벡터폼으로 쓰면. 아니, 나 더 이상 안 할게요. 여러분들 끝을 알면 내가 오늘 절망감에 빠져서 내가 오늘 어디 과제 발표하러 가야지 되는데. 아유, 과제 평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연속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뭐 가정을 하면은 U 벡터는 그레디언트 피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 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델 다트 델. 이거 이름을 델이라 그래. 델. 얘 이름이 델 또는 나블라입니다. 나블라. 나블라.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수식 들어가서 나블라 이렇게 치면은 얘가 나와요. 얘가 형성돼 식. 얘는 이렇게 델의 자승이 됩니다. 이걸 요거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시안.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연속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을 해야지. 되게 많아요. 그 우리도 있고 전기공학과에서도 전기장 할 때 라플라스 방정식에 집에봤습니다. 당연히 기계공학과에서 유체역학 하면 또 역시 이걸 해야지 되고.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물론 얘가 이제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피라고 읽습니다. 피 이렇게 읽나? 피라고 읽는데 뭐 U를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다음에 any scalar quantity가 왔을 때 equal 0. 그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 그 라플라스 방정식에 이제 저걸 쓰면은 이 U로 여기서처럼 바꿔놓으면은 다 쓰면 파셜 U 자승, 파셜 Y의 자승, 이퀄 제로 이렇게 두 번씩 미분한 게. 얘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경계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이 몇개 있어야지 쟤를 해석할 수 있어? 두 개. 예. 찍기로 하냐? 씨. 아, 이 바로 한번 밟았으면 내가 오늘 속이 다 후련할 것 같은데. 경계 조건이 몇 개 있어야지 풀어? 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둘이 합쳤으면 딱 좋겠다. 그럼 몇 개? 네 개. 왜 네 개예요? 아,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했고 y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했으니까. 야, partial u, partial x, 뭐 이거 d, 이걸 제로 해석하면 x 플러스 c. 그래서 적분상수 하나 나고 두 번 미분한 거 적분하면 적분상수 몇 개 나와? 두 개. 그러면 적분상수 두 개니까 두 개의 어떤 좌표가 나와야지 적분상수를 없애든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y에 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프틱 타입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사실은 그 경계 조건이 모든 경계에서 다 주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아마 공업수학 책에 나올 겁니다. 그 공업수학 책 가서 보시면은요, 이 라플라스 방정식 해석하는 거, 해석적으로 해석하는 거. 내가 뭐를 쓰면 제일 좋다 그랬어요? 쉽고. Separation of variable.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분리법을. 거기에 가면 그렇게 경계 조건들, 그러니까 거기선 조건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해석적으로 적분을 못해요. 해석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적분 못해.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해야지 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해안과학 문제도 다 그런 거고 유체역학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을 못하니까 얘 대신에 얘를 해석하자. 얘를 구한다는 거는 결국 유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를. 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는 라플라스 방정식 해안공학에서는 뭘 구하냐면 이 라플라스 방정식 얘를 풀면은 우리 해안공학의 미소 진폭파에서는 오메가 분의 얘 W 아닙니다. 오메가 GAB, GA. 코시 KG 플러스 H 코시 KH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나와요. P를 구하면 이런 U를 구하든지 P를 구해야지 되는데 얘는 특별하게 어떤 가상적인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단순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 방법을 안 하는데 미소 진폭파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정답을 구해낸 겁니다. 근데 이런 정답이 구해지는 유체역학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아, 미소 진폭파 이론 해안공학에서 했지 않은지. 미소 진폭파 이론은 설계할 때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미국에서는 50, 60년대에 끝난 거고 우리나라도 70년대쯤에 끝난 방법이다. 그래도 그걸 배웁니다, 여러분들. 왜?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정답을 구하면 좋은데 이렇게 정답이 안 구해지니까 얘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봐야지 된다. 유를 구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 차분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죠. 저기서 유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해석하는데 얘는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U가 X, Y의 함수이면서 사실은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통상 거의 70% 이상은 시간의 함수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시간이 나타나 있으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해석하기가. 근데 얘는 시간이 없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지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유가 우리가 구하는 유냐? 여기서 유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가. 이거는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고 여기 보면은 E, U, I, J가 있고 Y 때도 X 때도 E, U, I, J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배가 된 겁니다. 델타 X하고 델타 Y를 같다고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조금씩 다르게 개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갖다 놓은 거야. 라플라스 방정식에.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얘, UI에 대해서. 얘들이 학생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것 같지가 못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과대표야, 너는 이해가 되냐?
잘 모르겠죠. 저 사람은 떠든다, 나는 존다. 고로 나는 살아있다. 파셜 U, 파셜 X 자성. 제가 수치 해석은 하여간 올해가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이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수치 해석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테의 라스트 레슨. 비바 라 프랑스. 그러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비바 조형식 이렇게 한번 해야지 되는데 기계공학과는 있습니다. 계속 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4학년 학생 성적 좋은 애들이 저한테 대학원 때문에 문의가 왔었는데 이거 우리 공학대학원 졸업한 사장인데 내가 취업을 몇 명 부탁 취업 뭐 취업하지도 않는 거 뭐 그 취업하라 그래도 안 해. 어제도 안성열이라고 2월에 졸업한 녀석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왔는데 너 두 달만 어디 가서 취업해라 그랬는데 싫대요. 취업률 올려주려고 내가 싫대. 자기는 계속 떨어지는 한 있어도 계속 의지 한국인 사람 계속. 근데 성적이 간신히 3.0이 넘었대요. 얘가 희망을 갖는 거는 자기는 대림사로 면접까지 갔었다. 그럼 또 다시 그런 케이스가 되면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면접 올라가면 취업시켜주겠다. 그 대신 우리 대학원생하고 박치기가 안 될 때. 우리 대학원생이 갔는데 면접 올라가면 내가 우리 대학원생을 추천을 해주지. 얘를 하겠냐? 넌 봐줄게. 그 대신. 제가 대림산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대림산업 토목 본부장이. 아,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본부장 하는 데가 세 명이 있습니다. 큰 건설회사. 현대건설 권오혁 본부장 7호학번. 그 다음에 대림산업 백운일 부사장. 그 사람은 대림산업 토목 본부장입니다. 여기 7, 6학번이고 저하고는 석사 같은 지도교수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학이라고 81학번. 내 동생하고 동기인데 금호산업 토목품. 금호산업은 좀 뭐 찌그러져 있잖아. 금호산업 들어봤어? 그런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라플라스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엄청 중요한. 해안공항에서도 나오잖아. 해안공항에서.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얘를 바로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해석을 못하니까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에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공업수학책 가서 보세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하라 그래놓고 사각형 주고 경계 조건을 이렇게 네 개를 주어놨습니다. 그러면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컴퓨터가 야 얘 해석해 그러면 얘 바둑 둬 그럼 걔가 바둑 두냐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둬 이러이러한 걸 고려해서 바둑을 둬 그래. 그 이세돌이가 바둑 둘 때 컴퓨터가 이렇게 돌 갖다 놓지 않잖아. 바둑 돌 누가 놔? 사람이 놓잖아. 사람 걔는 생각을 못 하잖아. 그 뭐라 그래 걔 컴퓨터 고는 원래 바둑을 영어로 고라 그래. 고. GO. 게임 고. 근데 컴퓨터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여기다 돌을 딱 놨을 때 생각 또 우리가 돌을 놓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능한 많이 컴퓨터에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넣어주는 사람들이 바둑을 이세돌이보다 더 잘 두는 사람이 넣어주면은 알파고가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세돌이가 이기는데 이세돌이 9단인데 9단 한 10명이 도와줬다 그러면 저쪽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 건. 근데 얘도 마찬가지. 컴퓨터가 얘를 해석을 하는데 야 해석해 그러면 네 그리고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수치 해석 들을 일도 없지. 해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지.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 도와주는 기능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되는 거다. 내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가 소프트웨어 지능대학으로
선발됐다고 들었잖아. 1년에 20억씩 5년간 대준대. 와, 20억 엄청 큰 돈인데 여러분들이 부담해야지 될 게 전학년이야. 모든 학과 다 문과 이과 다 합쳐서 소프트웨어를 들어야지 됩니다. 어떤 컴퓨터 과목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대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쪽 문과 쪽도 들어야지 돼. 그래서 얘를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자꾸 지적되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가 해놓은 그대로 가져오면 UI 플러스 1. 근데 J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죠. EUIJ 플러스 UI 마이너스 1J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원래 H 대신에 이게 원래 델타 X의 좌승이었었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더하기 여기는 H의 좌승, 여기서 물론 당연히 델타 Y의 좌승이었었는데 이렇게 간 거죠. H 좌승으로. 그러면 UI J 플러스 1 마이너스 UI J. 그렇지. 2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 앞에 앉으면 좋다. 지적을 당하긴 하지만 저렇게 배우는 게 있다. I J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분한 항은 없어졌잖아요. 미분한 두 번 미분한 항을 이렇게 미분하지 않은 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석이 용이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얘에 대해서. 그러면 UIJ는 4분의 1, 4분의 1, UI 플러스 1J, UI 마이너스 1J, 더하기 UIJ 플러스 1, 더하기 UIJ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거 따라올 수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케이? 둘이서 로이스트 스코어를 맞았기 때문에 잘 해야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를 잘 보라. 이걸 뭐를 의미하는 걸 잘 보면은 우리 좌표를 한번 찍어보죠. 다는 안 그리더라도. 여기에 IJ가 있습니다. IJ. 얘는 뭐겠어요? 여기 좌표는? I 플러스 1J죠? 여기는? I 마이너스 1J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IJ 플러스 1. 여기는? IJ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얘에서의 어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온도도 괜찮고 뭐 벨로시티 포텐셜일 수도 있고 뭐 농도일 수도 있는데 얘 지점에서의 농도는 주변의 네 개 값 얘 네 개 값을 평균한 거죠. 산술 평균한 겁니다. 산술 평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유한 차분법이라는 게 주변 값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계속 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유한요소법도 마찬가지고 경계요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값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차근차근히 구해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적으로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주변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구하는. 다만 오웨이팅을 어떻게 두느냐가 약간의 정확도나 뭐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딱 보면 사실은 의심을 해야지 되는데 또 자빠져 잔다. 오만 자라. 여기는 여인숙이 아니고 호텔이 아니고 학교. 여기서 잘 사람들은 등록금 플러스 여인숙비도 또 내시라. 오케이? 예. 뚝섬 산답니다. 뚝섬. 아, 예. 넌 어디 사냐? 하남.
사근동 하수. 어디 원래 고등학교는 어디서 났는데? 설린. 응? 무슨 고등학교? 설린. 설린상고가 어디 있어? 서울에. 근데 왜 자취를 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원래 수원 사람. 수원. 수원 가본 사람?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예전에는 병무청이 수원에 있어요. 수원이 도청 소재지가 있잖아, 경기도.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회사를 가서 여권을 주면 단수 여권을 줘요. 지금은 단수 여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여권은 한번 해외 갔다 오면 무효. 한번 해외 갔다 오면 무효. 그걸 단수 여권이라고 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갔다 휴가 올 때마다 수원 가서 그 병무청에 갔던 일이. 저거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의심을 하나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의 그 의심을 내가 예상하는 거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구할 때 이 네 개를 평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구할 때 통상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는 거는 일단 X축으로 한번 진행을 해요. 그 다음 올라 Y 한번 진행해서 X축으로 또 진행을 하고 구할 때 이 순서가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구할 때 얘하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를 1, 2, 3, 4라고 그러면 1, 2, 3, 4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얘 U값을 구할 때 내가 뭘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팔 부러지네요. 예. 뭐가 차이가 있어? 아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쉽게 얘기해봐.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과대표가 해봐. 여기 누가 공부 제일 잘하냐? 3학년 애들 중에. 여기 안 듣냐? 누구야? 아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학점이 제일 좋으냐? 아이, 그 공부 잘하는 거 학점 좋은 건 달라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학점도 좋았는데 이 지금 애들은 학점만 좋지 공부들은 지지를 못해. 실력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모르지. 네가 꼬딱꼬딱 쟤한테 있다고 혼날라고. 네가 학점 제일 좋냐? 뭐가 달라? 모르겠어. 에이, 콱. 앞으로 와서 앉아있자. 앞으로. 알았어? 네. 나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다 그랬어? 1등 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좋아서 실력이. 애들이 구조역학을 교수님한테 안 묻고 꼭 나한테 와서 물었다니. 가상일의 원리. 그러면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줬다니. 그거를. 그러니까 유체역학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고. 내가 주 전공이 유체역학하고 고체역학인데. 아휴. 왜 썩은 미소를 짓니 너는? 가짜노? 공부 잘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토목공학까지 그때 토목공학과 1등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1등으로 들어온 애 내 친구 있어, 내 친구. 제일 친구. 어?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1등을 했지. 그 걔가 계속 공부했으면 우리 둘이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봉이라고 진주고등학교 나왔는데 걔는 3학년 때 기술고시를 1등으로 붙었어요. 공부 잘했어.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 자식이 3학년 때 기술고시를 붙었는데 1등으로 그것도. 교수하고 몇 번 싸운 적도 있습니다. 걔는 수업 시간에. 서로 맞다고. 혼났지 불려가서. 그렇지만 옳은 거 그러면 목숨을 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학점을 걸 것도 아니지. 그랬던 자기만 손해니까. 하여간 싸웠습니다. 공부 잘해요. 지금도 만나면 네가 1등 내가 1등 그러는데 내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3.84 걔가 3.79. 그래서 내가 기술고시 1등으로 했는데 4학년 때 기사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별일이 다 있어. 토질이 기술사 기술고시에 없었습니다. 토질 과목이. 근데 토질에서 관악에 걸렸어요. 기사 시험에서. 물론 그 친구가 기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지 그 바로 공무원 가서 졸업하면서 근무하다가 그지 뭐 무슨 장교라 그래 그런 걸. 학사는 아니고 뭐라 그래. 뭐 한 3년 6개월인가 근무하는 좀 길게 근무하는 우리가 그때 36개월 근무할 때 교류원을 3년을 하면 1년에 2개월씩 단축을 시켜줘서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갔었으면 30개월을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친구는 좀 길게 근무를 했어요. 서울 근교에서 공병 부대에 그 중대장까지 나중에 했었나 그래요. 좀 길게 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둘이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1등이 두 명이었었는데 또 한 명은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였었어요. 근데 1학기 끝나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군대 갔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은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갔어요. 박주양 교수 친구예요. 박주양 교수하고. 근데 그분 얘기를 하는 게 뭐 제가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공부 잘했대요. 고등학교 때도. 나는 컴퓨터가 너는 경복고등학교 가야지 된다. 근데 그 양반은 시험 봐서 경복. 그러니까 내가 더 정확하게 간 거지. 컴퓨터가 더 정확하니까. 근데 제 삼수를 해서 갔는데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MIT 가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박사를 못 받았더라. 제가 지금 유학 가는 애들한테 그래요. 너 가면 당연히 박사 받는 거 아니다. 3분의 1은 박사 못 받아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면 그 박사 못 받는 사람 귀국하면 막 여자들 울어. 막 울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도 몇 명 못 받고 가는 사람들 봤는데 직업은 없더라도 박사 받고 귀국하는 사람 해피합니다. 일단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박사 못 받으면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면 다 울음바다가 돼. 근데 박사 못 받아서 지금 개인 사업해요. 제가 있던 환경 건설 환경 토목 환경 그 코넬에 거기도 화학공학과 7호 학번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한번 만났는데 사업하고 있더라고. 박사 못 받고 화학공학과인데 환경전공학. 공부 못하면 그렇게 돼. 그 공부를 잘해야지 돼.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난 1등으로 못 들어왔는데 1등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1등으로 못 들어왔으니까 1등 할 수 있어요. 1등으로 들어온 애는 1등 못해. 계속 1등 해야지 되니까. 힘들지. 근데 1등으로 못 들어왔으니까 니네 다 1등 해라. 어? 공부 잘해? 요새는 결혼하려고 해도 공부를 잘해야지 돼. 공부를 잘해야지 돼. 토목 잘하면 좋아요 아주. 토목을 잘하면. 라면 끓일 때도 도움이 되고 다 잘해. 유체역학 배우잖아. 라면 끓일 때 어느 시기에 수프를 얼마만한 양으로 투하를 하면 라면이 쫄깃쫄깃한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 야, 내가 이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녹화 편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강의하다가 라면 얘기를 하나 그럴 거네. 라면 장성가.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라 그러는 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를 구할 때 1, 2, 3, 4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번하고 2번을 보세요. 예를 구할 때 1번하고 2번은 이미 구해졌었죠.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 내가. 1번하고 2번은 구했었어 한번. 얘는 이무이기 때문에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근데 3, 4번은 어때요? 아직 안 구한 점이죠. 미래의 점입니다. 미래의 점. Not fortune telling. 점 본다 그 점이 아니고 얘는 아직 구해지지 않은 값을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죠. 얘는 이미 구한 걸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예전에 그 저기 뭐야 저기서 제코비 이터레이티브하고 또 뭐였지?
가우스시델 방법 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구해졌던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하고 구해지지 않은 값을 가지고 추론해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할 때 2점하고 1점은 이미 한 번씩 구해 업데이트 된 점이지만 얘는 업데이트 안 된 점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새롭게 구한 값하고 원래 있던 값. 여기도 새롭게 구한 값하고 원래 있던 값. 여기는 원래 있던 값은 있는데 지금 새로운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 여기는 원래 있던 값만 있지 새로운 값은 아직 안 구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여기다 넣을 건가? 이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 여러분들이 볼 때 얘는 할 수 없어요. 아직 안 구해졌으니까 원래 주어진 값을 쓰는데 얘는 원래 주어진 값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업데이트 된 값을 쓰는 게 좋은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업데이트 된 값을 쓰는 게 좀 더 빠르게 수렴합니다. 그걸 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굉장히 먼 이웃 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생각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거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대학원생들 한양대 졸업한 애하고 한양대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타 학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어야지 되고. 야,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토목공학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나하고 비교해서 나 해양공학 비교해서 나보다 해양공학 잘할까요? 못한다잉. 근데 내가 엘버트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토목은 토목에 필요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는 시원치 않지만 토목은 머리 좋은 애들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처럼 단단한 돌을 가진 사람들이 좋다. 왜? 저렇게 브레이크 작업도 해야지 되고 현장 가서 발파도 해야지 되고 별거 다 해야지 돼. 오케이? 얘들도 이제 가면 현장 가면 너 이름이 뭐냐? 예림이. 예림이 그런 말은 절대로 불릴 일이 없습니다. 한 기사야, 한 기사. 기사. 한 기사. 운전기사도 기사. 예림이도 기사. 다 기사. 대리 될 때까지는 다 기사. 이제 대리 달면 한 대리 그러지. 한 대리. 제 성은 대리라는 말을 붙이기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서 놀림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기사 때 맨날 조기사 조기사 그래서 제가 안사 그랬습니다. 조기를 사라고. 되게 좋아한다. 너 조시냐? 조기 안 산다 그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목에 아주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토목에 적합한 머리만 오면 돼.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 하면 우리나라 토목공학과 교수는 다 서울대 출신이 해야지 되고 미국의 토목공학과 교수는 다 MIT 출신들이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서울대에 있는 내 거하고 똑같은 전공하는 교수보다 논문 더 많이 씁니다. 서울대에서 나하고 똑같은 거 전공한 분은 미국에서 University of Delaware라는 대학에서 박사. 여러분들 그런 학교 들어봤어요? University of Delaware? 들어봤어? 들어봤어? Delaware 대학 들어봤어? 못 들어봤다. 코넬 대학 들어봤어요? 좋은 학교도 있죠. 코넬 대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꾸 강조하지만 내가 몇 등으로 들어왔다고? 1등 같은 소리 하겠네. 1등은 못했다 그랬잖아. 나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1등은 아니다는 건 확실해요. 어? 10등인지 9등인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는지 몰라. 애가 들어왔어. 근데 졸업할 때는 몇 등? 1등이더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 노력 여하에. 겨울방학 때 뭐 하라고? 유체과 같은 소리 하겠네. 유체과 기사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뭐 하라고 앉았어. 뭐 하라고? 기사를 따야 됩니다. 기사 자격증은 혼수로다가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남편감이 되게 좋아요. 기사 자격증은 지금은 좀 시들해졌는데 기사 자격증 맡겨도 1년에 1200만 원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서 기사 자격증 맡겨놓고 유학 간 사람들 1년에 1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4,500만 원은 받을 거예요. 4,500만 원 받으면 남편 몰래 그거 가지고 용돈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하는데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얘를 여기서 보면은 IJ-1, IJ-1, IJ-1 얘하고 I-1J, 얘는 업데이트 된 값을 쓰고 요 UI+1J하고 UI하고 J+1은 원래 주어진 값을, 그걸 우리가 초기 조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조건을 쓰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걸 구분을 해야, 이렇게 놓으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럼 위첨자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위첨자. 통상 이게 아래첨자는 공간 좌표를 쓰고 위첨자는 시간 좌표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명시적으로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안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위첨자로서 그 구한 순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 구한 순서를 나타내는 위첨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1을 구한다 이렇게, 이거 K를 쓰든지 L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포트란에 보면 언어 중에서 포트란, 기계공학과하고 토목공학과는 아직도 상용 프로그램이 포트란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을 많이 쓰는데 포트란에 보면 인테자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인테자. 인테자가 뭐야? 정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문자도 인테자가 있습니다. I, J, K, L, M, N. 이렇게 여섯 개로 시작되는 어떤 문자들은 전부 인테자로 간주가 됩니다. 당연하게. 물론 이제 예, 인테자 아님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서 첨자들은 요 여섯 개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K+1이라면 K+1 단계에서의 U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 두 개는 사실은 원래 다 K였었죠. 얘보다 하나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주어진 거를 평균을 해서 구했는데 그 중에서 요 두 놈만은 K+1을 구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그냥 K로 할 건가? 얘네 두 개는 K+1로 할 건가? 어느 게 더 정확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두 개만이라도 K+1 한 번이라도 업데이트 된 값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게 좀 더 정확해질 거다. 좀 더 우리가 구하는 답에 빠르게 수렴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걸 라이만 메소드라고. 그 사람이 아마 썼나 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숙제에 보면은 그 미분 네 번 다섯 번 한 게 8번이냐 7번이냐 여기 보면은 미분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를 해놓고 구하시면 돼. 이거 해보세요. 내가 시험 문제 내면은 답은 맞추는데 과정을 틀려요. 그러면 제가 점수 안 줍니다. 중간고사에도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직접 안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해보세요. 직접.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